저희가 주말에 여러 가지 자체 여론조사나 판세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너무나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껴서 여러분들을 뵙고자 했습니다. 사실 이대로 가면 개헌선도 위태롭다 하는 게 저희의 솔직한 말씀입니다. 그래서 어제 저희가 서울 집중유세에서 미래통합당을 앞으로 대표할 여러분들이 함께 호소드렸던 것처럼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주고 또 이 나라가 특정 세력이 일방적으로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국민들이 이건 마지막에 좀 힘을 모아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. 이 개헌 저지선 또는 여당이 지금 얘기하는 180석 수준의 국회를 일방적으로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의석을 저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정권 들어와서 사법부가 대법관 14명 가운데 9명이 바뀌고요. 헌법재판관 9명 중에 6명이 바뀌는데 그 바뀌는 재판관들, 대법관들이 대개 이 정부와 코드를 일치하는 그 정치적 성향을 갖는 판사들로 채워졌습니다. 게다가 지금 지방 정부를 보면 광역단체장 17개 가운데 14개가 또 기초단체장 거의 90% 가까운 기초단체장이 여당의 단체장들로 이루어져 있고 지방의회들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. 교육감도 17명의 교육감 가운데 진보교육감이 14명입니다. 여기에 의회마저 개헌선까지 위협하는, 개헌저지선까지 위협하는 또 선진화법이 무력화될 수 있는 그 의석을 여당이 갖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엄청난 위기를 가져오는 현상이 된다. 저희는 왜 이런 일이 지난 일주일간 벌어졌는가를 되짚어봤습니다. 뭐 여러 이슈가 있었지만 가장 심각한 이슈는 역시 차명진 후보 이슈였습니다. 저희 판세 분석에서도 30, 40대들이 또 중도층이 등을 돌리는 이 현상들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. 우선 이 차명진 후보에게 말하고 싶습니다.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선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냐. 만일 본인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신의 부적절한 발언과 또 그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 사후의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지금 이렇게 계속 무리를 일으키는가. 이것을 강하게 질책하고 싶은 심정입니다. 오늘 아침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해서 황교안 총괄선대위원장, 중앙선대위의 모든 분들이 참 개탄을 했고 또다시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 이것은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차명진 후보에 대한 제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최고위를 윤리 없이 바로 열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.
이상입니다.